필리핀 스위트 푸드 스페셜 마카로니 샐러드 그리고 카사바 케이크 냄새가 저한테 너무 익숙한 냄새예요. 단맛이 그냥 코로도 느껴집니다. 네. 글쎄요, 코로 단맛을 느낄 수 있나? 아닌가? 예, 네, 근데 이건 느껴져요, 코로. 카사바가 제가 알기로 무슨 뿌리, 예, 있잖아요. 뭐, 저 뿌리인데 그걸 뭐 갈아가지고 뭘 이렇게 뭐 섞어서 만든 것 같아요. 별로 안 단데. 와, 안 달아, 안 달아. 케이크라고 하는 게 여기 밑에 부분이 약간 빵보다는 약간 떡 비슷한 그냥 식감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괜찮은데?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, 한국 사람들이. 코코넛 향이 있는데 세지 않고 단맛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부터 10까지라면 거의 한 2, 1, 2 정도밖에 안 돼요. 뭐가 살짝 씹히는데 견과류 같은 살짝 아주 예. 제가 지금까지 뭐 예마 케이크 뭐또 뭐예요 뭐 카사 뭐 마하블랑카 뭐 많이 먹어봤어요. 그중에 제일 난것 같은데요. 마카로니 샐러드 이것도 이건 얼마나 안 달까? 오, 얘도 안 달아. 이상하다. 이거 분명 이 정도면 굉장히 달아야 되는데. 아,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제가 필리핀 디저트는 무조건 달다라는 선입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 만든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죠. 한국에서 사는 필리핀 사람이 만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의 입맛에 좀 맞게 덜 달게 만들었거나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미스터 불볼이었습니다.